이게 무슨 소리죠?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벌써부터. 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시끄러워야 되는데. 자, 그럼 출발합니다.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. 자, 이제 바닥이 마른 것 같네요.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겠습니다. 그냥 편안하게 운전해도 되잖아요, 이제. 자, 그럼 우리 또 한번 만나드려야 되니까. 이제 보자. 그럼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. 아유, 우리 맨 남학생이 또 한 명이 올라왔네. 안녕. 아유, 너 이 시간에 어떻게 올라왔니? 이 어른들 다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너 어떻게 올라왔어? 그 옆에 오른쪽에 봐봐, 남학생. 오른쪽. 그거 봐봐. 오른쪽 봐봐. 그 홍아 데이트하는 거 보여? 그래, 네가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됐어. 너 꿈벅꿈벅 거리지 말고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겠어. 몇 살이야? 몇 살? 손가락으로 아저씨 소리가 안 들려서 손가락 몇 살? 125살. 야, 봐봐. 125살 아니야? 그럼 다시 해봐. 몇 살? 152살. 너 지금 아저씨랑 스피드 퀴즈? 아니, 나이만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. 다시 천천히. 앞에 게 일단 숫자가 1이야? 어, 그럼 그 뒤에 거는 몇 개야? 52개. 17살. 17살. 그러면 15살. 15살. 16살. 16살. 아, 16살이야? 아니, 그럼 뒤에 숫자 두 개는 왜 붙은 거야, 도대체? 혹시 외국 사람이니? 한국 사람이야? 나 얘랑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? 이게 나 옆에 남자친구 혹시 알아들었어요? 16인가? 알아들었어? 나만 이상한 게 아니지? 아, 얘가 이상한 거지? 그래? 아, 그래. 야, 너 때문에 삼촌 이상한 사람 될 뻔했잖아, 야. 아, 깜짝 놀래. 아, 나 얘랑 대화하면 안 되겠다. 나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데? 거기 이분은 누구신데 그 오빠 겨드랑이에 저렇게 딱 붙어서 놀이기구로 저렇게 타신대요. 어머 세상에. 어, 저 겨드랑이 냄새 맡고 죽어버려라 이 독사 같은 것들 진짜. 어? 그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오빠 겨드랑이에 매달리면 저 오빠는 어떡하라고요. 그 안 그래도 지금 바지 보니까 어디 지금 뭐 땀복 입고 오셨는데 이거 더워 죽을 텐데 그냥. 아우 그냥 세상에. 자, 이쪽도 넘어갈게요. 자, 이렇게 한번 만나드려야 되니까. 여기 커플인 것 같은데 뭐 빨리 데이트 하세요. 어차피 여기 남학생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뭐 빨리 데이트. 야, 이 반바지 아까 얘 탔던 그 커플인 것 같은데 얘네. 어우, 야, 알았어 불꺼줄게. 어우, 재수없는 것들 바라는 것도 많아 이 짜증나게 정말. 야, 불 껐으면 빨리 해야지. 야, 형은 할 거 다 해줬는데. 아, 이번엔 커플들 많네. 여기도 커플이고. 아, 여기 총각들이 여기가 문제네, 여기가. 아, 저기 잘생긴 저 간장이랑 이 초고추장 얘네 어떡하지, 야, 얘네. 야, 저기 둘이 자세도 똑같은 거 니네 연습하고 왔니, 둘이서? 아, 이렇게 잘생긴 애들은 좀 멋있게 타야 되는데 그래야 아가씨들을 소개시켜줄 텐데. 자, 아, 우리 저 이 똥무리는 뭔데 또 얘가 배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이게 뭐야? 아니 뭘 잠깐, 야, 네가 배치기야 이게 뭐야? 뭐 다섯 배로 세게 튀겨달라고? 이 뭐, 어머 이 치명적인 거, 어머 야, 그 사람이 보기보다 되게 유연하네? 어떻게 저기서 덤블링을 했지? 이거 안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. 아니 마스크 보니까 나 마스크도 하늘색 쓰고 있는데. 자, 여쪽에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도 만나주고. 자, 우리 반대쪽으로 넘어갈까요? 어, 여기 또 이분 하나. 아, 나 이 두 분이 자꾸 자세가 이 사람들이. 그 언니 거기다 손 넣으면 그 빨간 바지 오라버니는 어떡하라는 거예요? 이 사람들이 진짜 그냥. 아니, 어딜 가요, 어디를. 야, 그래도 남자분이 힘이 세니까. 야, 저걸 저 한 손으로 저렇게 잡아주네. 자, 여기 우리 검정나 씨의 우리 이쁜 우리 여기도 만나러 왔어요. 나야. 야, 혹시 학생인가? 그럼 20살이 넘었어요? 아, 이렇게 깔끔하게 겨드랑이 정리했는데 잘 보여줄 남자가 없어. 어떡하냐. 야, 혹시 간장이랑 초고추장 좋아하냐? 어? 이거 괜찮나 본데? 어, 표정이, 나쁘지. 알았어. 아이고. 아, 그럼 또 바로 소개팅 가야지. 일로 와봐. 야, 또 내가 또 이 소개팅 전문하니.
자, 우리 남친 필요한 아가씨 떨어지세요. 우리 남친 필요한 아가씨들 다 떨어지세요. 몰라, 난 이제 떨어지면 난 무조건 우리 관장이랑 초코치장한테 보낼 거야, 나 그냥. 어? 아, 나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잘 버티네, 이거 봐. 어? 여자들이 그 이상한 거 할 거면 그냥 이리 와요. 내가 소개팅 해줄게. 아, 나 이거 꼼짝나시, 이거 쓰잘데기 없이 잘 타네, 이거. 아니,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네. 에이, 이 남 좋은 일만 시켰네. 얘네 커플들만 겁나 행복하네, 얘네만 그냥. 그 옆에 우리 거기 커플도 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? 그 옆에 빨리 따라해요, 이 사람아. 그 안 되면 그 똑같이 따라하면 되지. 그 빨리 잡아봐요. 그 왼손 다 아니야 아니야. 그 왼손 놔둬봐요. 왼손 그렇지 왼손 그렇지 그렇지. 어 그렇지 어 그래. 어, 잠깐만 기다려. 야 남학생, 너 눈 감아.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야? 그렇지. 야 너 저런 거 보면 안 돼. 그래 눈 감고 있어야지. 야. 그러니까 일찍 일찍 놀러 왔었어야지. 너 너무 늦게 왔어 늦게 왔어. 자, 여기도 넘어갈까요? 아,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가까이 여기도 총각 불쌍한 애들이 두 명 여기 있었구나. 어, 여기 혹시 우리 하얀색 티셔츠랑 거기도 남자 둘이 오셨나요? 어, 거기 두 분? 아 둘이 일행이 그러면 둘이 안 왔어? 아 일행이 더 있어. 어디 밑에 더 있어? 아 어디요? 아 저기 디저트 상부에 있어? 아 혹시 아가씨들이랑 같이 왔어요? 아 많아? 이러니? 아 많아? 그럼 니네 둘만 이렇게 따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? 왜 왜? 아 왜 왜? 그래 야 근데 저 계단에 깔끔하게 소개시켜줄게. 아 야 자 외식도 넘어갈게요. 여기 두 분은 이 자세가 이게 애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서요. 제가 여기 두 분은 못 이기겠거든요. 그리고 아 그 바지 좀 그만 좀 올려봐요. 저러다 바지 반스 되겠네. 반스 되겠어 진짜. 이걸 어떻게 튀겨요. 언니가 저러고 있으면 내가. 아 진짜. 거기 우리 안 되겠어. 우리 빨간 바지 엄마 손을 한번 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? 그 왼손을 뒤에 잡으시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잡아줘요. 아 얼마나 좋아요. 이 봐봐요. 바베인 기자. 아우 아우 재수없어 진짜. 어 불꺼야지. 아우 재수없어. 어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아니야. 자, 우리 한 단쪽도 넘어갈게요. 여기 우리 불쌍한 총각들 많으니까 여기 또 우리 총각들 만나줘야죠. 야, 저희 우리 간장 총각 쟤 봐봐라. 저 화장실 쓰레기 안 벗기려고 저 발가락 힘주고 있는 거 봐봐. 야, 나 같으면 그거 버리겠다. 나 같으면 버리겠어. 야, 얼마나 한다고 거기 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냐. 아이고, 이거. 자, 아우, 야, 내가 봤을 때 오늘 똥머리 얘가 에이스야. 아우, 저 배치기 봐. 저 치명적. 아우, 저 손가락 다섯 개 의미가 뭘까? 나 진짜 궁금해 죽겠어, 진짜. 이게 뭐야? 이거 장수돌침대야 이거? 별이 다섯 개야? 아 얘 눈이 왜 도대체 이렇게 무식해? 얘 뭐야 얘 도대체? 얘 무슨 어디 서커스 단원인가 봐. 일로와. 그래 난 몰라. 야 니 하고 싶은 거 다 해. 오 야! 야 연속 2등불이 했어 2등불이. 아 좀 모르겠고 좀 살살 타요 똥머리 아가씨. 그러다 죽겠어 죽겠어. 일로와 일로와. 뭐 내 이 마스크 하늘색 쓸 때부터 내가 이 정신병원에서 온 줄 알았어 내가 그냥. 야 어디 그 커플들한테 테러하고 있어 지금. 데이트 겁나 잘하고 있는데. 이리와 안되겠어. 야 이리와. 야 이왕 떨어진 김에 야 거기 아니 거기 정면. 어 그렇지 거기 남자 많아. 그렇지 거기 야 이왕이면 거기 남자 많은 데 가야지. 야 야 저 총각들 저 아무도 손 안 내밀어 주는 거 봐. 이 쓰레기 같은 놈들. 아니 저기요. 아니 그 아가씨가 좀 굴러댕기면 손 좀 한 번씩 내밀어주고 좀 그래요. 야 안 되면 저 머리 위에 손잡이 저거 있잖아. 저거 자꾸 당겨 그냥 저거 자꾸. 빨리빨리들 올라 앉으세요. 아, 우리 옥동머리 언니 빨리 얼른 가요. 어딨어? 야 너 왜 하필 또 글로 갔냐. 너 일행 네트워크야. 뭐 거기서 그 언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. 자 여기도 만나드릴게요. 아 이제야 여기 만나네. 저 동머리 언니 때문에 여기를 한 번을 못 지켰는데 여기. 어? 이 하늘색이랑 여기 이쁜 애들 여기도 만나줘야 되는데 나중에. 자, 여러분 한 바퀴 가고 우리 쉬는 시간 한번 드릴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여기서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. 자, 30초 쉴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들 정리들 하실까요? 자,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무르세요. 자, 그럼 우리 마저 갈까요? 자, 목욕도 잡으시고요. 아, 저기 내가 봤을 땐 거기 두 분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. 여기 안에 타르신 분들은 하나도 안 행복해요. 혹시 죄송한데 언니가 나이가 더 많으신가요? 언니가 더 나이가 많으세요? 아, 딱 걸렸네 저.
어, 아, 알겠어요. 제가 불 꺼드릴게요. 아, 저만 알고 있을 걸 미안해요. 죄송해요.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서. 자, 인별내세요. 자, 이제 우리 마무리 정리합니다. 자, 타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고요. 자, 행복한 토요일 저희 마이랜드에서 함께 하시고요. 좋은 밤 되세요. 이건 보너스. 자,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우리 이제 정리 또 한번 할게요. 자, 아무쪼록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자, 꼭 내려가서 시원하게 물 한 잔씩들 꼭 챙겨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아, 우리 총각들 진짜 네, 여기 우리 똥머리 좀 소개시켜주려고 그랬더니 어, 쉽지 않네, 쉽지 않아, 쉽지 않아. 어? 우리 총각들 잠깐만 기다려봐. 야, 그럼 야, 거기 단체는 그쪽으로 다 내려보내 줄 테니까 야,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, 니들끼리. 쟤 저기서 또 혼자 매달려서 뭐하니, 얘 뭐야, 얘 도대체. 아,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, 이 사람들이.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, 이게 행위예술이지, 이게, 야. 야, 좀 그 옆에 오빠들한테 좀 보내줄게. 가, 좀 니네, 가, 가. 야, 아, 여기 이 양이, 와, 나 이 총각은 또 왜. 야, 좀 한 명만 미치자. 좀 한 타임에 한 명씩만. 야,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 옆에 겨드랑이 깔끔한 애들 걔네 소개시켜 줄 텐데. 얘네 야, 잠깐만 기다려. 야, 형이 빨리 보내줄게. 야, 니네 이리로 내려와 빨리. 이리로 내려와. 안 내려와? 이리와. 그렇지, 겨드랑이 너 내려와. 그렇지, 간다, 겨드랑이 간다. 야, 총각, 야, 여기 겨드랑이 깔끔하네. 여기 떨어졌어. 여기 야, 저, 야, 친구야, 그 옆에. 아니야 그 옆에다 좀 앉혀줘. 그 옆에다. 자, 우리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타시느라고 대단히들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. 자,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여기까지 그렇게 운행해 드릴게요. 야, 쟤 어디 올라가서 저러고 있냐, 저 미쳤나봐 저 사람. 야, 니네 아직 인사도 안 하는데 너 어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. 야, 거길 니가 왜 덮쳐, 이 미쳐. 아, 이 총각도 생긴 건 참 멀쩡하게 생겼는데. 아, 어디. 아, 왜 놀이기구를 저렇게 타지? 힘도 세 보이는데. 자, 고생들 많이들 했어요. 자,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 끝. 요 배치기 한번 더 보고 끝내야지. 오, 수고하셨어. 어, 나 진짜 저 숫자 5의 의미를 알고 싶다, 진짜. 이 삼겹살 5인분인가? 아, 이게 뭐야, 이게 도대체 이게. 뭐, 닭꼬치 5개 주세요? 야, 뭔지 알아야 내가 해줄 거 아니야, 뭔지 알아야. 자,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. 자, 타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고요. 자, 금요일 촬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자,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안녕히도 돌아가시고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저 부천에서 온 배 두식입니다. 저 시흥에서 온 배 상식입니다. 혹시 디스코 타고 느낀 점 소감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. 입담이 너무 최고요. 아까 다른 거 타고 왔는데 진짜 여기가 탈 거 그랬어요. 제가 여기 아는 선생님 있어서 여기 거 굳이 탄 건데 허리가 아프고 너무 재밌어요. 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탈 때 보니까 DJ 오빠가 숫자 5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 손가락 왜 펴신 거예요? 그거는 잠시만요. 이거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어, 자, 남은 시간 재밌게 놀다 가시고 오늘 네.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무료 이용권 드리면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